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네, 바로 시작할까요, 대표님? 네. 예. 김성욱 스페너님, 제천님, 에세이 김님, 김종욱님, 칸나님, 느베님, 엘라트리 스페너님, 김미숙님, 현숙님, 박지현 스페너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김영민 의원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내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탄핵안을 만들어 두었으나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위에다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뭡니까 H한 행동 이런 것을 보고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100명이 도리해야 가능, 동의해야만이 발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민주당이 문제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가 좀 설치면 대표의 말 따라갈 텐데 대표의 눈치를 보고 대표가 이렇게 온건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개딸을 탈당을 시키던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냥 자제하라. 이재명 당대표님의 그 말에는 한가한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딸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대표께서는 침묵을 지키는 게 맞죠. 하라 마라 왜 그러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진보의 핵인데 하라 마라 하소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는요. 나에게 무조건 기분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명백한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실수하고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 훌륭한 친구죠. 대표께서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느베님, 추미애 장관님을 왜 안 부르는 걸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대선 때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는 이제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면 추미애 장관을 어디에 앉히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사실은 추미애 장관 안 부를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향상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추 장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내부적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또 뭘 이렇게 저렇게 하고 좀 뭐랄까요 좀 정말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타져 나가는 이런 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벌써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네. 4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1년도 더 남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2대 총선. 사실은 이제 수박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과격한 뭐 문구난 이런 개딸들의 이런 것을 좀 자제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요, 뭐 대표 의원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 자체를 전체 맥락을 볼 때는 미엄 씨의 맥락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엄 씨의 이런 행동이나 여태까지 봐왔던 것들, 점잖은 형태들, 또 봐주고 간 형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엄 씨의 형태가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이나 또 다른 분도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최고위원인 이분 송갑석 예 이분도 과격한 개딸을 과감하게 출당시켜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죠. 앞에서 앞으로 선거에 따라서 이 개딸들이 많은 이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다 떨어내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은요
뭡니까? 낙동강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거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걸 들어주고 가만 들었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미엄 씨, 예전에 미엄 씨의 행태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이재명 당대표님 빨리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죠? 네, 끝까지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개딸들에 대해서는 왜 입장 표명을 하셨는지 조금 네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 얘기 정하루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지자들은 할 일 하면 됩니다. 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수박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그 개딸들한테 조용히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라고 하기엔 좀 너무 옹색한데요. 맞습니다. 아니 대표는 대표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독도에 대한 것도 막 내리치고 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네. 어쨌든 좀 답답해서 이런 말 해봤습니다만 네. 자, 정청래 의원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욕먹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개딸들이 왜 욕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것도 좀 돌아봐야 되고 아,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개딸이라봐야 뭐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여성들 또 애기 엄마들도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여성들이 지금 한참 뭐랄까요? 이런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뭡니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또 새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새 세대가 보는 이런 관점을 보고 여기서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니즈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구시대적 발상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투에서. 예. 그럼 뭐 반대를 얘기해서 수박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개딸들을 탈당시키고 그러면 조용히 시켜서 수박들하고 같이 가자 이런 게 낫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제비꽃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지지자들도 주권자 국민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답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다 주권자잖아요. 하나하나의 주권자.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예. 네. 아, 좀 이상해요. 네. 많이 이상해요. 뭐 미엄 씨 같이 똑같은 이런 걸 보고 하나 미엄 씨 뒤에서 작업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 네. 네. 사실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용산에 계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막가파식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엉망진창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왜 말하지 않고 왜 개딸들을 이야기하냐고.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언론들이 갈라치기에 이용하는 그들이 무엇인가. 이분이 저기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죠?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이재명 당대표님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채널 구독자도 적어요. 적고, 뭐, 그렇게 민주당 당원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친문, 친낙도 아니고 그냥 반 이재명일 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 써주게 하고 있고 마치 뒤에서 서포터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네, 어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잘라내지 못합니까? 네? 아이고 답답해서요 오늘. 자,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대표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원래의 그 행동대로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조금 정치를 좀 하셨던 분이라면 좀 달라졌겠죠. 이걸 적절히 개딸들을 이용해서 적절히 이렇게 좀 이렇게 푸시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좀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럼 대표님 생각했을 때 이런 그 식으로 만약에 쭉 5년 동안 간다면 그 이재명
당대표님이 얻는 거는 무엇일까요? 얻는 거. 모르겠네요. 아니, 왜? 뭐 점잖은 스타일? 아니, 미음 누구한테? 씨 같이 뭐 이렇게 웃음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아, 의원들이 그쪽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수박이요? 수박들이 좋아하겠죠. 아. 수박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저는 그 조금 전에 호명해드린 분 말고도 저희가 쭉 나열을 했던 그분들이 결국은 친낙입니다. 친낙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인데 뭘 바랍니까? 진낙 친문은요, 기본적 그 베이스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구조가 그쪽으로만 쏠려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이때 지금 자기의 위상을 높일 시기가 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네. 본인의 친낙.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아요. 이럴 때그놈 실수하고 이런 것들, 독도 문제가 드러나고, 또뭐 멍게 해산물에 대한 것들, 또 이제 방류하는 것들, 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막 철저하게 타격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물론 했다 치더라도 한번막 이야기하면 또 끝이잖아요. 계속 이런 걸 물고 늘어지고 가야만이 국민들이 같이 동요해서 같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네요. 네. 특히나 아까 김용민 의원님 얘기해 주셨는데 탄핵 발의할 게 준비가 다 됐고 100명의 동의만 있으면 될 정도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영웅을 만들어주기 싫어서 탄핵을 하면 영웅이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만드는 거지, 그것은. 언론에서. 언론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다 만드는 것이죠. 언론에서 만드는, 미엄 씨가, 미엄이 그걸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지, 어떻게 보면. 미엄 씨가 차지 않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근데 그건 왜 그래요? 다 모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 발발거리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돌파하기 위해서 대표가 나서서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5년을, 완전히 5년을 갖다가, 임기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더큰 실수를 해도 5년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입니다. 이미 말했잖아요. 그렇죠? 탄핵할 길이 없다. 5년은 가야 된다. 라고 박찬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이제 다 잡힌 거예요. 5년까지는 참고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말하면 어떤 어떻게 하든 5년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5년은 가야 되니까, 끝까지 기려야 되니까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도 저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은 개딸들한테 아 개딸들은 그냥 알아서 할일 하면 되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냥 조금 자제해 달라 이것을 그냥 하던 거 하시고 그냥 나는 말로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성향 맞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요구하는 사항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수박들을 달래기 위해서 개딸들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게 진짜 속마음인지 아니면 속마음은 개딸들 그냥 하던 거 하시고 그냥 아닙니다. 내가 말로는 아니에요. 예전에 그 양파와 후보 시절에, 후보 뭐 대선 후보 시절에 저게 그게 추장관께서 낙지를 갖다 때렸잖아요. 대놓고 네, 때렸잖아요. 아수라라고 얘기했죠. 아수라로 때렸는데, 그때 그냥 웃고 말았잖아요. 말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디 뭡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니까 그쪽에 연락해서 글 글 내려달라고. 내려달라 했잖아요. 이런 걸볼 때는 이때부터 이 사람 성향이 보였던 거예요. 실제 대표의 성향이 보였던 거예요. 대표는 그냥 좋게 좋게 해서 넘어가려는 스타일이지,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해서 타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사람이었죠, 실제로. 네. 또 명략 구조에서도 보면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는 김용민 의원처럼 아 어쩐 탄핵 사유가 지금 넘치잖아요. H뿐만이 네, 아니라 맞습니다. 그 용산에 계신 분도 그러면은 바로바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거를 왜 끌려다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사진 보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정치라는 게, 제가 가끔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정치 사기꾼들.
이 로마 시대 민주주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군중은 개돼지라고 했고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모든 언론은요. 왜 언론이 존재하는가. 국민들, 이간질하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요리하기 위해서 언론이 있는 거예요. 언론으로 해서 정치인은 반대로 가고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때 로마인, 로마 시대 때부터 이런 민주주의 때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적절히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이 현 세대까지 이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대표가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볼 사연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뻑 했다고 해서 저게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저런 말 했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응? 이 카르텔이라는 것은요. 카르텔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 카르텔이고 어쨌든 뭐 카르텔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1%가 모두 우리나라를 차오하는 거잖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끌려다니는 게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1%점에 못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인데 끌려다닐 수밖에 돼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정치를 갖다 방만하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술충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우리 개돼지 같은 것들이야 작업하면 얼마든지 또 새로운 대통령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H 아 시키기 쉬워. 그냥 이런 것들 우리가 싹 이렇게 작업하면은 개돼지들도 요리 몰고 저리 몰고 하면 또 대통령 시킬 수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표가 5년은 다 버텨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딸들은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생각 저희 민주시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대표 제끼 놓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개돼지 다루듯이 다루고 대통령을 다른 놈도 내보낸단 말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것 같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작업하냐에 따라서 0.1%들이 어떻게 작업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0.1%는 또 어디서 움직이냐. 미국 같은 데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저렇게 진을 다 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하는 것 같죠. 왜 술춘이가 미국 한 발짝 엎드리고 어색한 웃음 지으면서 그렇게 갈까요? 한 방에 날아가거든. 갑자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 정지영 회장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성향인데요. 그 국졸인가요, 그분이? 정지영 회장. 네, 맞습니다. 예. 그 배를 타기 위해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오고 싶었는데 그때 서울을 상경하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배를 타고 서울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궁리하다가 며칠을 참다가 그냥 배를 타고 그 비용을 지불 안 했는데 그 배삭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뺨을 몇 대 맞았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데 왜 탔느냐. 근데 결국은 그냥 뺨 맞으면 될 일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아니 그냥 뺨 맞으면 될 일을 그거를 자기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쩔쩔맨 그걸 생각하면 어리석었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결국은 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서울로 돈 벌려고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동료와 친구는 나에게 무조건 좋은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친구 또 가르쳐 주는 친구가 훌륭한 친구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대표님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내같이 찔러대고 한 번씩 이렇게 내리치는 이런 사람들과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정치적으로 뭐 다음 총선이 뭐 시스템 공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을 누구를 앉혀야 된다 수박들은 제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전문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사람 그, 요리하는 방법.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술충이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고 현재 우리 대표의 옆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뭘 추구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정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냥 가고 싶은 이런 분들. 이해하셨죠? 네. 네. 사무총장 빼고 조직 개편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재명 당대표님이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양파 같은 사람이에요. 양파 같은 사람은 대표님 어떻게 다뤄도 똑같이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얘기하고 지금 보면 조응천 의원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 조응천이나 이상민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손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파죠. 이런 양파 같은 사람은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기회 됐을 때 난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루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그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은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쉬울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뭐 그것도 능력자이시니까 이 대표께서 잘하고 잘 돌파해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또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민주시민들의 길을 꺾는 이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왜 그런 말 왜 하십니까 대표께서는. 그냥 우리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못하라는 말입니까. 네. 네. 무사 아닐지. 네, 그 말이 맞네요.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고 자 얼굴 사진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뭐 자녀 출산 관련해서 뭐 5대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해 몇 조 쓴 게 뭐 효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안 키우신 분이 얼마나 잘 하실지 그리고 7년 만에 뭐 회의를 주최했다 이런 걸로 또 언론 띄우기 하시던데 목소리가 이분이 감기가 걸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얼굴이. 네. 상태가 안 좋죠. 네, 사진을 많이. 자, 그리고 오늘 이분 그 참 표정이 특이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강렬한 어필. 이 감정 표현이 이 어떤 표현입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가요? 자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요. 어거지 쓰려고. 그걸 좀 내려보세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방골이 있는 사람이 배신지상이 맞아요. 방골이 있는 사람이 목이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가 많고 욕심이 많고 모든 걸 내가 취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목이 두껍다 못해 너무 목 뒤가 이렇게 혹이 나온다든지 목 뒤가 접혔다든지 이런 방골이라 그럽니다. 꼭 자기 지기를 취하려는 속성이 있고 그 비슷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방골과 비슷한 형태의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정면을 봤을 때 얼굴이 약간 긴 사람은요. 좀 그 사람을 길게 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르진 않아요. 또 윗사람에게 배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정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납작하잖아. 이렇게 납작한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 내가 배신을 합니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배신 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이렇게 딱 네모난 타거나 아래 위로 이렇게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철저한 배신주의자,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H 같은 경우가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막 자기 액션이 너무 강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뭡니까? 소심한가요? 남 탓하려는 속성이 많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가 억울하다. 뭘 억울하나. 지가 잘못된 건 잘못했대야지. 저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반학기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완전히 뭡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크다. 유니위버님 플라잉 MRIR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아웃사이드다 보니까 사람도 잘 안 들어오고 이제 겨우 이제 9만에서 이제 10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도움으로 꾸역꾸역 4년 동안 4년 만에 이제 10만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아웃사이더라 보니까 그런데 네.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저희가 성향 분석한 거 그리고 운이 좋다 나쁘다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좀 어떻게 이분 조금 좀 위기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저번 달, 이번 달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코너에 물린 곳.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저 사람의 내면의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상대를 배려한다면 천천히 이야기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야기가 돌려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불안할 때, 불안할 때 저렇게 해요. 네. 에이치에게 뭘 물어보기만 하면 편의점 진상 고객으로 돌변하는 것 같아요. 봉투 필요하세요? 물었더니 내가 봉투 필요하게 생겼어요? 봉투 안 필요하면 어쩔 건데요? 하면 조리 있게 말싸움 이겼다고 어색하는 덩신 XX.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아놨네. 예. 참 나원.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핵심을 이야기하자고 막 말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건. 네. 본인이 또 모르는 거에서 잘 몰라가지고 또 허둥대는 것도 몇 번 목격이 됐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중2에 머물러 있어요. 100%입니다. 이거. 그 술충이는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고요. 네. 네. 밴댕이 소갈딱지. 예, 맞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좀 마무리 할 텐데요. 정청래 의원이 그 개딸을 엄호하면서 그 세비에 욕값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욕을 먹는지 그것도 알아볼 필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 욕을 먹는지. 이재명 대표께서는 진짜 왜 이렇게 그 개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솔직하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좀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결국 일하다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게 5년 마치면 곤란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들어갈 때 곤두박질 쳐 있을 텐데. 하실 말씀이요? 네. 좀 있으면 이제 4월인데 오늘이 3월 29일이고요. 다다음 주 일요일에는 특강이 있습니다. 온라인 특강은 그 본방송 마치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배우자군과 자식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료 강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에 또 2차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강은 조금 특별할 겁니다. 3분 특강에서 말 못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관상도 마찬가지, 관상의 내상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그냥 들으면, 이런 스타일이 이렇구나. 얼굴이 저렇다. 그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구나. 알 수 있도록 연락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쪽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정형원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다들 급하게 전화 주셔서 이번 주라도 혹시 급하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기존에 그 예약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은 바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되는 케이스는 기본 상담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근데 다들 각자는 간단한 대답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기다 아니다 예스 노 같은 이런 상담은 좀 드물죠. 그래서 예스 노는 아니죠.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이거 어떻습니까 했을 때는 안 될 거면 하시면 안 되고 요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하고 싶다면 요때 시작하시면 되지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결혼 문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새 H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요 굉장히 이 인테리어 갖고 좋아 보이잖아요. 결혼하면 끝장납니다, 저거. 네. 마마보이에요, 완전히. 마마보이가 제일 무서워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남자. 마마보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마 걸도 무섭지만, 마마 걸은 괜찮아요.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도 따라오게 돼 있고, 또 남자가 또 이렇게 품어주면 괜찮은데, 마마보이는 엄청나게 무서워요. 마마보이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형태가 뛴단 말이에요, H 같은 형태. 그래서 궁합 같은 경우도 좀 미리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 날짜, 접수 날짜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3번 특강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짧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동영상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